연락드릴게요. 자, 연락이라는 수화는 자, 일지와 오지를 붙이시는 거예요. 돈 모양의 수형이 됐지요. 자, 왼손도 마찬가지로 해서 두 개를 엮어주시는 겁니다. 해서 앞으로 두 번 정도 흔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락. 이걸 이어서 하시면 다음 주 목요일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수화가 되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연락할게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연락할게요. 자, 이만영 씨께서 혼자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연락할게요. 네, 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한국 수화 중에서 새롭게 나온 수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 손바닥을 가슴에 댔다가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여 한 바퀴 크게 돌립니다. 우리 만나다 두 주먹의 일지를 펴서 마주 세웠다가 중앙으로 모아 마주댑니다. 만나다 또는 오른 주먹에 일지 이지를 벌려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세워 손목을 좌우로 두 번 돌립니다. 또는 연락 두 손 각각 일지 오지 끝을 맞대어 동그라미를 만들어 서로 끼고 전후로 움직입니다. 연락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내용 다 배워봤는데요. 실제 농인과 청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갑니까? 공부하러 학교에 갑니다. 시험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우리 언제 만날까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좋아요.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연락할게요. 잘 따라 해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배운 한국사를 활용해서 다른 수화를 좀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다음 주, 지수자 7을 앞으로 내밀어서 다음 주, 자, 수요일, 물이라는 수화와 날이라는 수화를 연결해주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만나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보면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더 배워볼까요? 네, 다음 주. 잘 기억나시죠? 자, 다음 주 수요일 물이라는 수화와 날 합쳐져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만나요. 자,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자, 이만영 씨께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네, 우리 이만영 씨 아주 절도 있고 명확하게 잘해주셨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어요? 많이 긴장해가지고 많이 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우리 경찰관이 나오셔서 굉장히 기뻤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장애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더한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우리 농인들에 대한 이해가 사회 각 분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주 프로그램 통해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와 다른 것이, 나와 다름을 이유로 그것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